안녕하세요, 바이쌤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팔다리가 다 말랐는데 자꾸 배만 나와요. 배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러는 분들. 어제는 무엇을 먹고 주무셨나요? 그냥 원래 말랐는데 배가 유독 나와 보이는 케이스는 체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에게서. 왜냐하면 여성은 원래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 자체가 굉장히 남자보다 큽니다. 그런 경우에서 조금만 해도 골반이 앞으로 기울었다거나 뒤로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더 훨씬 더 배가 많이 나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골반에서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림프절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배 주위에 그렇게 살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빠질까요? 뱃살, 복근 운동을 하면 빠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많이 말했겠지만 복근 운동을 한다고 절대 배 안 빠지는 거 아시죠? 내가 이런 척추의 유연성이나 골반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요가 동작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요가 중에서도 뭐 골반 요가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골반 쪽을 위주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 혹은 이제 헬스장 가면 내가 조금 스트레칭 하기가 어렵다 하는 케이스에는 다리 벌리고 모으는 기구 뭔지 아시죠? 어덕션 머신, 어덕션 머신.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이 골반 주위가 사용이 되면서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의를 내리면 내가 뱃살이 많은 케이스는 복근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바로 골반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시면 조금 더 이 옆구리 쉐이핑을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두고두고 기대해 보고 있을게요. 더 기발하고 궁금했던 거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